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사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신 후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시는 예수님.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 말씀. 예수님이 습관대로 감람산에 가시자 제자들도 따라갔다. 예수님은 그곳에 도착하셔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을 던지면 닿을 정도의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자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북돋아 주었다. 예수님이 괴로워 몸부림치시며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자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 예수님은 기도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에게 돌아가 그들이 슬픔에 지쳐 잠든 것을 보시고 왜 잠만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말씀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한때의 군중이 열두 제자 중 하나인 유다를 앞세우고 나타났다. 유다가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예수님은 그에게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함께 있던 제자들은 되어가는 일을 보고 예수님께 주님 칼로 쳐버릴까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 중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만두어라 이만하면 됐다 하시고 그 사람의 귀를 만져 고쳐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병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치 강도라도 되는 것처럼 너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는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이며 어두움의 권세가 기세를 부릴 때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지만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합니다. 유다가 대제사장들의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오자 예수님은 한 제자가 칼로 행한 일을 고쳐주시며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들의 악한 마음을 꾸짖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명은 나의 마음과 생각과 다르고 악한 이들의 회방과 공격으로 고난과 환란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선한 마음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상황에서도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고쳐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